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봅시다. 이 문제 한 번 더 다룰게요.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좀 얼떨떨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헤게모니가 이동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TSMC가 대만 반도체인데 그동안 한국이 주도해온 HBM 패권을 노린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번에 12조를 팔아서 3조를 벌 정도로 고대역폭 메모리, 고용량 메모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들 때 적층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8층, 12층 쌓아 올리는데 그 밑에 이 메모리 반도체를 제어하는 가장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베이스 다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깔려. 이게 지금까지 이제 HBM 3E 5세대까지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게 이제 AI 가속기 시스템 반도체인 GPU하고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 이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병립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베이스 다이고 위에 이렇게 반도체를 하나씩 올릴 때 이 메모리 반도체를 흔히 업계에서는 코어 다이라고 이렇게 부르더구먼요. 이걸 이제 8층짜리 그다음 이번 하반기부터 12층짜리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HBM을 만드는 기술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닿는 톱 수준입니다. 그동안은 이 베이스 다이하고 이거를 전부 다 누가 만들었는가 하니까 SK하이닉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GPU하고 이런 결합하는 것을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대만 반도체 수행한 겁니다. 이제 이게 기존 구도인데 지금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있는가 하니까 일체형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체형으로. 이게 이제 6세대부터 이렇게 가능한데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그림을 참 잘 그렸네요. 이 그림 그리신 분이 밑에 이게 베이스 다이가 있는 거예요. 베이스 다이가. 이 베이스 다이가 전통적으로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제어하는 기능만 수행했는데 이 6세대 제품부터는 GPU 기능을 일부 여러분들 베이스 다이가 포함하는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 기능을 일부 베이스 다이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업체가 6세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아니고 대만 반도체가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 5나노 공정처럼 초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삼성은 갖고 있는 거죠. 파운드리 사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사업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일체형으로. 그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가 잘 다뤘네요. 이 보시게 되면은 베이스 다이를 TSMC가 최첨단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하면서 HBM 시장에 TSMC의 기술적 영향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동안은 베이스 다이를 SK하이닉스가 다 만들어서 함께 납품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엔지니어가 아니지만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정확한 명칭은 베이스 로직 다이입니다. 베이스 로직 다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부품이 되는 거죠. 그런 중요해지는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TSMC가 이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구도가 이런 구도에서 이렇게 바뀌면서
그림을 정말 잘 그려놨네. 신문은 조선일보가 참 기사를 잘 만드네요. 이렇게. 베이스타일을 TSMC가 최첨단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하면서 HBM 시장에서 대만 반도체 기술적 영향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6세대 베이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치열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HBM 3E 12단 12층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5세대 그다음 이제 6세대 제품에서 이렇게 구조가 확 바뀌는 겁니다. 전쟁이 이런 전쟁이 없는 거죠. 5세대 HBM까지 베이스타인은 그래픽 처리 장치와 연결돼 HBM을 제어하는 단순한 역할을 했지만 HBM4 6세대부터는 일부 연산 기능까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초미세 공정을 이용한 베이스타의 생산 가능 업체는 현재 삼성전자와 TSMC 양사가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 다뤘는데 별도 이런 보도를 보니까 이제 중앙은 이렇게 다뤘네요. 이 베이스타일을 5나노 공정을 쓰는데 HBM3E 5세대까지는 베이스타일을 포함한 HBM의 모든 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하나로 합쳐지 시작한 HBM4 6세대부터 베이스타일을 메모리 업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대만 반도체가 만든다. 초미세 공정을 이용해서 베이스타일을 만들면 연산 기능을 더 많이 눌러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래픽 처리 장치 등 로직 반도체와 HBM을 나란히 붙이는 패키징 기술이 앞으로 GPU 위에 HBM을 올려 3차원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가 나오네요. HBM4부터는 TSMC가 생산한 베이스타일을 SK하이닉스가 받아서 여기에 D램을 쌓는 방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장 보면 역동적이네요. 이제 나노 공정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대만이 치열하게 이런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이런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된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예, 시장을 뭐 대만이 이제 압도적인 일이니까 50% 넘었을 겁니다. 55% 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2025년도에 모바일용 2나노, 2060년대 고성능 컴퓨팅 2나노, 그 다음 차량용 2나노로 가는데 보시게 되면 나노는 파운드리 공정에서 반도체 회로 선폭이 좁을수록 한 웨이프에 더 많은 칩을 생산해 수율이 높아지는데 한편은 동일 성능의 반도체 칩을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고 보시게 되면 삼성이 이제 TSMC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네. 참 이거 오늘 이 기사 보면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이에 경계가 여러분들 무너지면서 SK하이닉스가 조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걸 보면 이제 숨통이 좀 트이지 않습니까? 역동적인 시대니까 그냥 조금 게으르게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방송 여러분들 광고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선거 방송 두 꼭지만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 전쟁.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큐멘터리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예, 여러분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